그 이태원 참사 이전에 이번에 이태원 할로윈 때 질서 유지를 위해 기동대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서울경찰청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참사 며칠 전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지금 기억을 하기는 힘드나 제가 주무부서에 이번에 할로윈 축제 대비해서 가장 효율적인 인파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라 그런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서울청 주무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다시 또 경력 운영 주무부서에 협력한 과정에서 당일 집회 시기가 많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 후에 다시 지원대 경력부대 대해서 서울청에서 재차 검토가 있었으나 그때도 다시 집회 시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다시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통기동대 외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배치를 요청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판단하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습니까? 만 인파에 대한 관리,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기동대 훈련된 어떤 정의 기동대 부대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해서 항상 이 축제뿐만 아니라 지구촌 축제 때도 기동대 요청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용산서에서 담당하는 분이 서울청에서 누구로부터 그런 부분이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서울청 주무부서 실무 담당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 용산경찰서장이시 본인이 직접 서울청 김광호 청장이나 관련 분들에게 기동대를 배치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예, 왜 그랬냐면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제가 보고받기로 서울청장님께서 재차 검토를 하였으나 집회 시 경력 부족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재차 검토가 끝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울청장님이 두 번이나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또 어떤 건의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건의를 못 드렸습니다.